네,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시장이 뭐 연초부터 무지하게 안 좋은데요. 지금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이번 주에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 미국 연준 회의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통화정책 운영위원회 같은 건데, 네. 금통위 같은 건데. 이번 주 25, 26일,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27일 날 새벽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좀 뭐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지금 네네. 투자자분들 좀 한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시장이 좀 어땠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일단 나스닥 지수는 7.55% 지난주 한 주 동안 빠졌고 S&P 500 지수가 5.68%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난주에 3% 안팎으로 각각 빠졌었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뭐 코스피가 1.49%나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91%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만에 2800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FOMC가 올해 첫 FOMC가 열립니다. 26일, 27일 열리고 이틀 동안 열리고 27일 새벽에 정도 되면 우리도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긴축을 할 거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긴축의 강도입니다. 이제 3월, 6월, 9월,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망 보고서와 점도표가 같이 나와서 좀 볼 자료들이 많은데 1월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명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기자간담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긴축의 강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스탠스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양적 긴축 시점이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점은 사실 기존에는 하반기였는데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그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시장 심리는 뭐 굉장히 증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좋지 않고 뭐 미국 10년물 뭐 금리도 1.9% 찍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과 부합을 해도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만일 이제 파월 의장이 뭐 QT를 앞당기는 이런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뭐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또 반면에는 또 애매하게 또 시장을 또 약간 진화시키려고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은 오히려 시장 회복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차라리 빨리빨리 얘기해서 선 반영해서 매맞을까 빨리 맞고 하반기부터 좀 그래도 반등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런 뭐 전문가들의 좀 이런 나름대로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뭐 결국 당연한 얘기지만 FOMC에서 긴축 강도를 좀 확인을 하고 시장 반응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워낙 빅 이벤트니까요. 네. 이제 과거와 다르게 물가가 지금 뭐 한 40년 만에 그 처음으로 경험하는 높은 물가 수준이고 또 물가 상승의 원인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급망, 뭐, 서플라이 체인의 병목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네. 또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날짜도 많이 남아있고, 예. 선반영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리고, 중에 좀, 예. 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는 이제 물가 안정, 또 하나는 고용, 그리고 마지막에 금융시장 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금융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파월이 그렇게 매파적으로 호기시하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아마 선반영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 언제든지 역발상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지금도 뭐 이제 미국 시장에 보면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예정되고 발표가 되고 있죠. 지금도 되고 네. 있고 뭐 지난주에는 그 넷플릭스가 조금 기대치 못 미치니까 주가 하루 20% 폭락하는 모양으로 나타났고 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실적 미국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뭐 미국의 그 대표 종목들 실적이 발표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난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 중에서 20%가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애플,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 워낙 이제 서학개미들이 투자 많이 했었죠. 여기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3M,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기업의 실적을 좀 보면서 이제 글로벌 병목 현상이 얼마나 지금 악화돼 있는지 아니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전망을 하기를 뉴욕 증시 상장사들이 지난해 4분기 거둔 매출보다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익은 33%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실적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 사례만 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기업 중에서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워낙 지금 불안한 증시니까 바로 이렇게 하락의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의 걱정은 제가 보기엔 4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내년 1분기 실적부터 네. 베이스 이펙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2021년도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약간 이 보수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금방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네, 저는 중요하군요. 개인적으로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요새 뭐 가상 자산 우리가 이야기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알트코인 우리 대표적인 것들이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그렇지 않아도 많이 빠졌는데 네. 주말에 거의 뭐 20% 폭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황스러울 텐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증시가 하락한 이유랑 똑같습니다. 네. 뭐 얼마나 많이 빠졌냐고 먼저 보면은 뭐 코인마켓캡 자료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3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비트코인의 고가는 거의 7천만 원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났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400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예전에 뭐 500만 원 넘봤던 거 생각해 보면은 불과 몇 달 안 됐었거든요. 이유는 뭐 다만 내재 가치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 자산의 변동성이 증시보다 더 컸다. 좀 그렇게 있고 또 특히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많이 미치지 않았냐. 뭐 FOMC에서 긴축을 이제 더 강도 있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좀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FOMC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더 사실 증시 투자하시는 분보다 더 지금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생각이 걱정인 게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코인 쪽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20대, 30대. 그래서 두 가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거는 폰지 사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보기에 나이 든 사람들의 시각에서 펀더멘탈 밸류가 없고 네네.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은 이제 이런 코인을 좋게 봤던 사람들은 뭐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이 디지털 통화, 디지털 마켓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 베이스 통화들은 계속해서 역할을 할 거다. 네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또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일 것 같고.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는. 예.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거의 올해 큰 폭, 작년에 한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올해 네. 다시 폭락했는데 거의 저점 근처에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